맛있겠다. 네. 자, 이 뭐 왜 추가시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것만 넣어서 핫도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 핫도그? 이렇게 넣고. 아니 민경이가 요쪽 빵 종류 잘 만들거든. 돈까스 때부터. 아 이거 빵에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저희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니 일단 지금 예, 끝났어. 그냥. 이것만 여기서 맛있겠죠. 맛있겠다. 근데 식감과 상큼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자르고 있었어요. 계속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뉴욕 핫도그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잖아. 그냥 빵과 다르게 이거는 팬케이크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울 수 있어요. 여기는 네. 여기 내가 볼 때는 뭐 양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아, 양으로 많이 못 넣으니까. 네, 깔끔하게만 맛으로... 잘라주기만 한다면. 깔끔하게 잘라주기만 한다면 돼요. 아 빵에다 기침했어. 아 진짜. 아 너무. 너가 따가워. 아, 그냥 조금 먹더라도 3번이 낫다. 사람 인성에 그걸 먹어주고. 찔렸어. 또 찔렸지. 너. 야. 성격이 좀 더. 아유, 입이 방정이야. 아유. 진짜 진짜 맛있어. 아, 내가. 10도까지 찌른단 말이야, 저 형은. 아, 근데 세 번째가 오히려 엑기스예요. 딱 메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야, 그 핫도그만 난다, 진짜. 사먹는 핫도그. 맛있지. 감고 먹자. 맛있지. 야, 이걸 한 입만 하고 그랬어. 괜찮은데? 역시 맛있죠? 피클을 다져놓은 게 마지막 식감까지 딱 주니까 내 스타일. 아, 식감이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시무시한 조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 무조건 맛있는 소세지, 케찹, 이거. 이거는 그냥 무적의 조합이야, 무적의 조합. 그렇죠.